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연어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 Salmon Spill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연어는 영어로 Salmon이라고 하는데, Spill이라는 걸 이렇게 딱확 쏟아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ousands of farmed Atlantic salmon escaped after a net pen broke at a fish farm near Cypress Island in Washington, United States. 자, 수천 마리의 자, farmed salmon이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은 이 salmon의 종이 무슨 종이 있잖아요. 똑같은 연어라도 그래서 대서양 연어가 되겠습니다. Atlantic salmon인데요. 이 Atlantic salmon이 자연산이 아니고 farmed 된 거니까 양식어가 되겠죠. 그래서 하고 있던 그 대서양 연어가 수천 마리가 thousands of them escaped 탈출한 것이죠. 자, 나가버렸는데요. 그 net pen 우리가 이제 물 이렇게 그물망이 있었겠죠. 그 우리 일종의 이제 그물로 된 우리가 될 텐데, 자, 이게 어떤 그 망가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 근처에 있는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브록 돼가지고 그 우리가 깨져서 고장나서 수천 마리가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The pen contained about 305,000 Atlantic salmon, each fish weighing about 4.5 kilograms. 그러니까 우리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 되게 컸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에는 약 30만 5천 마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양식장이 되겠죠. 이 애틀랜틱 연어를 데리고 있었는데요. 이 각각의 피쉬가 이 각각의 연어의 그 크기를 말할 것 같으면 4.5kg이 나가는 그런 어류였다고 합니다. The owner of the fish farm, Cook Aquaculture, cited a structural failure in a part of the net as a cause of the accidental release of the fish. 자,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양식장, 뭐, 큰 회사가 되겠죠. 이 정도 뭐, 30만 마리 정도에 넘는 그 어종을 이제 그 어류를 키우고 있는 곳이니까요. 일명 쿠크 아쿠아컬처라는 이 양식 회사의 그 소유주가 그 말을 인용을 하면요. 일종의 구조적인 그런 결함, 실패가 있었다라고 한 것이죠. 자, 이 네트의 그물의 한 일부에 structural failure가 났다. 바로 그것이 이번에 이 물고기들이 탈출하게 된 사건의 원인이다라고 그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The Canada-based company said that thousands of fish may have gone towards the waters around the San Juan Islands. 자, 일단 회사에서 이제 뭔가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캐나다에 기반을 둔이 회사.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쿠키 아쿠아컬처인데요. 이곳에서는 수천 마리의 이 fish, 즉이 Atlantic salmon이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라는 거죠. May have gone. 그래서 샌후안 아일랜드 섬이 주변의 해안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그랬을지 모른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They put the number of escaped fish at 4,000 to 5,000. 자, 얼마나 탈출을 했을까요? 회사 측에서 추정한 그 번호는 숫자는 4,000마리에서 5,000마리 정도로 탈출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A statement from the company's website also cited exceptionally high tides and currents coinciding with the August 21st solar eclipse as a probable cause.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넷펜의 어떤 결함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자,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이제 올린 성명문에 따르면 또 이런 표현도 썼다고 하는데, 아주 exceptional이니까는 평소와는 다르게, 그죠? 아주 과하게 높은 조류와 그런, 그 해류, 이러한 것이 또 이제 관측이 됐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자, 이게 언제냐면, 미국에서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일식이 있었던 8월 21일에 그때 하필 딱그 시점에 굉장히 높은 조류와 또 이렇게 해류가 이렇게 있었던 그것도 하나의 그럴듯한 가능성 있는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Farm crews are working to stabilize the farm
and recover as many fish as possible. 당연히 양식장 그 직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 양식장을 이제 안정화시키고 스테빌라이저하고 가능한 한 많은 그 연어를 갖다가 다시 이제 데리고 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The company also said that many fish are still contained within the nets. 물론 30만 5천 마리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수천 마리가 빠졌어도 아직도 수십만 마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많은 그 연어들이 여전히 이 그물 안에 이제 보유하고 있다,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But fishermen nearby catching another kind of salmon called Chinook or King Salmon said that the escaping Atlantic salmon had already been turning up in their nets. 자, 그런데 그 근처에서 이제 이제 목격담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그 종류 세몬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아틀란틱 세몬이었고요. 시눅 일명 킹 세몬이라고 하는 이 연어종을 잡는 이 근처에 있는 그 어부가 얘기하기를 탈출한 아까 이제 이 회사에서 하고 있던 이 farm에서 탈출한 아틀란틱 세몬이 벌써 이제 그들의 네트에 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It's feared that the Atlantic salmon could take over the feeding and spawning areas of the native Chinook salmon.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는 Chinook 세몬이 즉 킹 세몬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는 그 잡는 얘네들을 잡아야 되는 곳에서 아틀란틱 세몬이 잡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럴까봐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틀란틱 대서양 연어가 어쩌면은 그 원래 이쪽에 있었던, 원래 이곳에 이렇게 살고 있는 시누크 사몬의 연어의 뭐 예를 들면은 먹이를 먹는 지역이라든지, 스펀이라는 건 알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산란하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산란한 이 지역, 그러니까 원래 토이 그 뭐랄까 본토 산 연어들이 서식하고 이렇게 알 낳고 살고 있던 지역을 얘네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이게 사실 안 좋은 점이라는 거죠. The Washington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is encouraging people to catch as many Atlantic salmon as possible without any restrictions on size or number.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걱정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워싱턴 주에 워싱턴 이제 부서 되겠죠. 그래서 Fish and Wildlife니까 뭐 해양 생태 그런 부서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대서양 연어를 발견하면 마음껏 잡아도 된다라고 오히려 encouraging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뭐 사이즈나 숫자 우리가 제한하지 않을 테니까 최대한 보이면 잡아들여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the Atlantic salmon is the only species of salmon living in the Atlantic Ocean. 자, 아틀란틱 salmon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 그대로 대서양에서만 서식하는 연어라고 하네요. 유일한 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most Atlantic salmon sold in stores are farm-raised. 대부분 이제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아틀란틱 salmon은요, 대서양 연어는 양식된 종이라고 합니다. As fishing for it is banned almost everywhere. 왜냐면은 이 아틀란틱 세몬을 연어를 잡는 것은 여러 곳에서 다 지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한 것만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자연산으로 이렇게 잡는 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사태에 있어서 시누크 세몬의 위기 때문에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생태계 파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렇게 잡도록 허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관련된 어휘 문제를 문장 속에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farm crews are working. 그 양식장의 직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이 혼란과 문제가 생긴 걸 빨리 해결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안정화를 시키다라는 동사 stabilize가 들어가겠네요. 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fish를 recover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fish는 단수 복수가 동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The escaping Atlantic salmon had already been turning up in fishing nets.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 속속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벌써 이미라는 부사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Number three, the Atlantic salmon is the only 유일한 종이다. 대서양에서 거주하는 유일한 종이다. Species of salmon living in the Atlantic Ocean 하게 됐네요. Number four, thousands of 자, 양식하고 있는 대서양 연어라고 해서 farmed라는 표현을 썼어요. 수천 마리가 이 그물 우리가 어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망가져서 탈출을 했다라는 게 오늘의 기사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이었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